다음 행정의입니다. 이건 뭐 지문만 봐도 되겠어요? 개발 사업을 통해서 개발 이익이 나오면 나중에 환수하게 돼 있죠. 완료 전에 지위를 승계했다면 양수인이, 즉 승계한 양수인이 개발 부담금을 납부해야겠죠. 최종적으로 본인이 받아나서 완결치고 이익을 얻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를 써놨어요. 그렇지만 시험 문제는 당연하게 안 느껴질 수 있으니까 봐야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에 적합, 우리 2회 때 사례로 출제됐죠. 이건 사전 결정입니다. 사전 결정 자체의 처분속도 인정돼요. 광범위한 재량권, 마치 판단 여지가 있는 것처럼 판시합니다. 그 정도만 보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너무 막 길다 싶으면 예상 지문만 딱 보세요. 여러분들 학습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준 거니까. 폐기물 사업 계획서의 적합력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환경의 질적인 향상, 블러블러, 여기 잘 보세요. 환경정책 기본법, 기본법을 따라야 돼. 그러니까 기본인 법이죠. 입법 취지와 환경정책 기본법, 기본법을 따라야 되겠죠. 고려해야 하는 거죠. 고려할 필요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지. 왜냐면 고려 안할것 같으면 뭐로 만들어요, 기본법을? 기본 원리를 설시해 놓은 건데. 그럼 환경 기준도 고려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럼 뭐로 만드냐? 이렇게 우리가 반문하면 되는 거죠. 다음, 행정처는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좋은 말써 있네요. 좋은 말써 있어요.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광범위한 재량권이다. 이 단어만 좀 유념해서 봅니다. 거의 폐기물 처리 허가 같은 경우는 극심한 오염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면밀하게 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폭넓게 존중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마치 판단 여지가 있는 것처럼 판시하고 있어요. 키워드를 보면. 자, 산업기술촉진법, 공법이죠. 공법상 채무, 의무, 채권 채무, 부존재. 당연히 당사자 소송이겠죠. 뭐가 더 필요해요? 산업기술촉진법령에 관해서 체결된 협약,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공법상 계약이니까 당사자 소송, 공식으로 끝났어요. 예상지문 볼까요?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을 이유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또는 이행소송 형태도 있고 확인소송 형태도 있죠. 이행 의무의 공법상 의무입니다.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어요. 이행소송 형태, 확인소송 형태. 이때 확인소송 형태를 취한다면 확인에게 보충성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항고소송과 다르게. 그리고 당사자 소송은 시험에 최근에 낼 때는 뭐냐? 당사자 소송은 44조 1항에서 23조 2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집행정지는 안 됩니다. 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니까. 집행정지가 안 되니까 8조 2항에서 민사집행법 300조에 가처분이 준용된다. 이게 타 시험에서 올해 출제가 됐어요. 내년에 법무에도 나오겠고 아니면 우리 시험에도 나올 수 있어요. 타 시험에 나온 게 1년 뒤에 곧바로 넘어오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알아둬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분쟁의 실질이 뭐냐? 공법상 권리의무의 존부니까 당사자 소송이에요. 만약에 손해배상의 구체적 산정방법 금행이라면 이게 민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민사 제기했던 사건이었죠. 볼까요? 갑주식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블러블러 쭉 내려가서 정부 출연금이 지급되었는데 기존 평가원이 외부 인력 인건비 협약을 위반해서 집행했다며 가회사의 전산금 납부 통보를 한 경우 알 필요 없겠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정상금 반환 채무. 우리가 지금 민사 배우는 게 아니죠. 민사는 우리 동아시아님한테 가면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행정법 하니까 민사로 가면 안 됐지. 민사소송과 유사한 게 당사자 소송이죠. 다음. 민원 처리 기간, 이거 훈시 규정이잖아요? 강행법규 아닙니다. 자, 따라서 기간을 지나서 처분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자체로 위법사유는 되지 않는다. 뭐그 정도 나오네요. 민원 처리 기간을 정하는 거, 이거는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 강행 규정이라고 볼수 없다. 맞네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 신청을 받는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런 보호 조치 공고를 해야 된다는 규정, 이것도 훈시 규정으로 봐야 되겠죠. 권고해야 된다는 거, 훈시 규정입니다. 뭐 날짜가 좀 넘을 수도 있는 거지. 개인정보보호법. 기록은 나왔는데 아직 사례로 안 나왔으니까 사례 A급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얘는 좀 특이한 내용이네요. 자, 얘는요, 좀 피가 끓게 만드는 내용일 수도 있긴 하지만, 좀 알아둬야 될 거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안이죠. 가비 외무부 장관에게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너무 길 것 같으면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겠네. 공동 발표문에 문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진행된 협상에서 일본군 관할에 의한 위안부 강제은행 존부 사실 인정에 관한 협의안 협상 관련 외교부 장관의 생산 문서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으나 2호 이게 이제 외교 뭐 국가 안보 뭐 이런 거에 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는데 법원이 이건 타당하다고 봤어요. 적법하다고 봐줬습니다. 왜냐면 이게 잘못하면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민들이 이게 궁금했던 게 뭐냐면 너무 저자세로 가면서 일본의 그런 역사적 만행 자체를 우리나라가 면죄부를 준 건 아니냐. 뭐 이런 게 문제가 됐던 거죠. 시간이 한참 지난다면, 시간이 좀 지나면 언젠가는 정보 공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후대에게 교훈을 좀 남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 보입니다. 이익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민족의 뿌리 이런 것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볼까요? 가비. 자, 가비, 블러블러. 위안부 관련된 그런 외교 문서.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건 사실 비공개를 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비공개로 서로 협의가 됐는데 이런 과정을 다 낱낱이 까버리면 서로가 믿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가 없잖아요. 외교라는 건 사실 문 밑에서 대부분의 조율이 다 끝나고 탑다운 방식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만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물밑 협상이 다 낱낱이 공개된다면 제대로 협상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공개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판례네요. 자, 전공개법상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앞에 있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은 임의적 절차라는 건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의신청은요. 임의적 절차입니다. 근데 결과가 통보됐을 때 행정심판은 아니지만 우리 판례가 이의신청이 결정 송달 시로부터 90일이라고 봤는데 이 판례는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특히 2023년 7월이잖아요. 진짜 최근 판례잖아요. 그런데 과거 사건이기 때문에 행정기법은 36조 1항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었지만 판사들은 알고는 있는 거죠. 논란이 있어서 행정기본법이 제정됐고 36조 1항에 의해서 법령에 규정이 없는 이의신청도 가능하고 특히 36조 사항에 의해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인용 기각을 묻지 않고 기각결정 송달시로부터 90일로 지금 통일이 돼서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물론 행정기법 36조가 시행되기 전의 사건이긴 하지만 최근에 입법 태도에 맞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 판례는 정말로. 그리고 법령을 해석해줬잖아. 이런 판례가 정말 A급 판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꼭 알아둬야 돼요. 이의신청에 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이다. 뭐가 아니다? 비공개 결정식 아닌 거예요. 이건 뭐 틀리게 날 거예요. 틀리게 내는 문장을 꼭 알아둬야 돼.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 제소기간 언제냐? 이의신청에 관한 결과 통지서. 뭐가 아니다? 비공개 결정 통지서가 아니다. 자, 18조 1항에 대해서 각하 결정 원처분 확정하는 결정에 불과해서 이게 과거 판례 키워드거든 지금.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틀리게 만들 때 이렇게 해버리면 어딘가에서 이거 본 것 같아 이런 판례가 있거든 실제로. 비공개 결정을 한 날로부터 재소견이 진행된다. 이게 원심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파기가 된 거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지. 이걸 틀린 지문으로 낼 가능성도 많아. 자, 여기는 똑같아요. 결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입니다. 1, 2번만 정확히 알아두면 되겠네.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음 행정구제. 자, 이것도 참. 주한미군 자동차, 장갑차. 이건 자배법 적용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왜 안 되냐면 자동차 관리하는 법에 따른 그 관련 법률에 들어가 있지 않아. 그리고 건설기계에 관련된 그 법령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 그래서 장갑차는 얘는 자배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 그 자배법으로 가지 않고 그냥 본문으로 처리된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이런 것들은 국민의 막 공분을 일으켰던 부분이어가지고 좀 뭐 교수들 문제 이런 것들을 또 잘 안 만들더라고.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좀 가볍게만 보세요. 고모적인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고용원 뭐 법률상 책임을 지는 자 제3자에게 손해를 가면 주한미군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면 손해배상 누구한테 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하게 돼 있어요.
소파 규정에서. 뭐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이거 뭐 우리가 미군의 힘을 빌리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규정한 거죠. 그리고 미합중국 군대 공용 차량, 이건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내부 구성원들이 개인 차량은 아닙니다. 공용 차량에 관해서는 자배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문 전단에 따른 손해배상만 적용돼요. 거꾸로 돼 있네요. 얘네들 공용 차량, 이게 아까 봤던 그 장갑차 얘기하는 거죠. 법률 규정에 따르니까 얘네 자배법이 적용 안 돼. 자배법 적용되면 거의 자배법은 무과실 책임으로 책임을 지는데 안 된다는 거.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본문 전단 이걸로 손해배상은 해줍니다. 워낙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자배법 적용 대상 아니다. 다음. 긴급조치 구호 위반으로 면소 판결을 받은 원고가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인데 소멸시효 중단된 걸로 봐주는 거죠.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본 겁니다. 볼까요? 긴급조치 구호 발령으로 집행 적용으로 강제 수달을 받거나 복역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법률적 제도적 변화가 완결되기까지는 숨지기고 살았겠죠.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다고 봐서 소멸시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중단시켜 줬어요. 아주 이런 판례는 많이 발전한 판례로 보여지네요. 다음, 사법작용이라는 국가배상. 이 판례 때문에 올해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왔죠. 팔모에서 나왔나, 어디에서 나왔나. 그때도 한번 나왔어요. 자, 뉘앙스를 정확히 가르쳐 드릴게요. 사법보좌관, 얘도 법관과 같이 취급하겠다. 이 말이에요, 결국. 자, 사법보좌관이 배당표, 이거 배당표 잘못하면 나중에 내가 가져갈 돈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못 작성한 거. 국가배상 성립할 때 법관의 국가배상 가능성을 인정해주지만 굉장히 어렵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예상지문 한번 보세요. 1번입니다. 법관의 재판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일단 법관의 위법부당한 목적이 있어야 돼. 그리고 법령상 준수물을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해서 권한을 남용했어야 돼. 권한 취지에 명백히 위반하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사법보좌관도 그런 논리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 판례는.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 법원 식구니까 보호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답은 안 틀릴 거예요. 방송 심의 규정, 뭐 별로 중요하지 않네요. 자, 이거는 좀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예상 지문만 가볍게 보고 끝내세요, 이런 것들은. 알선 권유, 이거 뭐예요? 권유자가 나면 행정 지도죠. 행정 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비권선 원칙적으로 소명성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국민인권위법에 따른 뭐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 이거는요 단순 권고가 아니야, 걔는. 왜냐면 법에서 그 권고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 처분을 하게 돼 있거든. 따라서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비권사. 항고소송 대상 처분 아니다. 다음, 구방송법 100조 상에 따른 고지 방송 내용을 고지해야 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고지 방송 명령은 권고적 효력만을 갖고 있어요. 권고적 효력만 갖고 있다. 이게 행정 지도란 말이죠. 비권력 사실이기 때문에 처분 아니다. 그런 판례입니다. 뭐 이거는 좋은 말 써놨어요. 개별 프로그램의 여러 특성까지 모두 고려해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다음. 이거는 강의 시간에도 여러 번 언급했는데 아예 판례로 나왔네요. 처분이 취소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소멸했다. 그래도 대상적격에서는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대상적격은요, 현재 유효한 처분이라고 써 있지 않거든.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지 자체는 묻지 않아요. 다만 이미 소멸이 됐다면 취소 대상이 없잖아. 불안 판단할 필요가 없거든. 권리보호 필요. 소액이죠. 소액이 없는 거예요, 결국. 소액이 없어서 소액 대상으로 삼지 않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키워드는 처분이 이미 취소됐다면, 더 이상 다툴 필요, 이익 없다. 부적법. 자, 시간 없을 때 이렇게 빨리빨리 스킵해야 돼요. 교보청산은 일부 보존재 확인에서에 관한 내용인데, 뭔가 좀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고민하지 마세요. 예상 지문이 있습니다. 예상 지문. 자, 항고소송, 이건 뭐 기록 같은 데에서도 나중에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도 있겠네요. 항고소로 제기할 사건, 민사로 잘못 제기했을 때 소 변경을 시사하는 성명권 행사에서 심리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당사자 소송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건 좀 중요하네요. 어떻게 보면 당사자 소송과 민사 소송도 소변경이 허용됩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체크해 놓으세요. 특히나 호환성이 있을 수 있죠. 청구기체 동일성 없다고 해석되면 뭐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가 공법 사법의 구별 기준을 따지는 게 뭐냐면 얘는 공법상 법률 관계, 얘는 사법상 법률 관계.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즉 권리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해요. 근데 그 권리가 공법의 권리인 공권이냐, 사법의 권리인 사건이냐 이 차이일 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거의 동일하다고 보여지죠. 대표적인 게 이거 아니에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게 다솔, 민사로 처리해야 하는 게 판례인데요. 국가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 자체는 그냥 존재하잖아. 그런데 만약에 국가배상법 공법으로 보면 얘는 공권, 그럼 당사자. 사건으로 보면 민사. 청구기체가 어때요? 통일하잖아요. 청구권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야. 따라서 소변경 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또 나오네요. 이건 이제 맞는 질문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당사자 소송, 청구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 소송, 소변경 당연히 가능하다. 자,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는 객관식에서 많이 했단 말이죠. 처분의 위법 여부, 처분처, 입증 책임, 무효, 무효 사유, 원고. 왜요? 특수한 하자니까. 다음, 재량 일탈 남용, 재량권 일탈 남용이죠. 재량권 일탈 남용은 재량권 행사의 한계란 말이에요, 얘가. 한계? 권리의 장애가 된 거죠. 권리장애 요건 사실은 권리를 반대하는 자, 즉, 원고의 입증 책임이 있어요. 자, 만약에 무효선을 구하는 치소송에서 무효사에 대해서 논란이 됐다. 그럼 이건 누가 입증해요? 여전히 원고입니다. 그것만 알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먼저 볼까요? 질문 보면, 무효확인 소송에서 처분 사유 추가 변경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행정청이 처분 사유를 교환하거나 우리가 보통 교환했다, 추가했다고 표현 많이 하잖아요, 학자들은. 추가 변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처분 사유가 무효가 됐으니까 지금 교환 변경하겠죠. 그러면 추가할 수는 있어요. 다만 교환 변경되는 처분 사유가 적법함은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지금 판례입니다. 의미가 있네요. 이런 경우도 예상 지문을 보면 됩니다. 볼까요? 무효를 주장해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가 입증 책임이 있다. 맞습니다. 무효 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게 무효선을 구하는 취소송이죠. 원칙적으로 취소송이므로 여기까지 맞네요. 무효를 구하는 취소송에서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또는 명백하지 않다는 주장 입증 책임은 피고 행정청에게 있다? 아니죠. 중대 명백함. 즉, 무효 사유 여부는 누구에게 있다? 이거 원고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네. 다음. 원고가 당초에 처분 사유의 무효 사유를 증명했어요. 그럼 처분이 이제 무효가 되겠죠. 그랬더니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했어. 그러면 교환 변경된 처분 사유가 적법함은 처분의 적법성, 위법하지 않다. 이건 당연히 누가? 처분청에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어디 있어? 과세청에 입증 책임이 있다. 맞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체크합니다. 이제 강론으로 넘어갑니다. 강론은 여러분이 더 힘들어하죠.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예상 지문이 있다. 시에 공공기관에 소속 근로자, 기관단체에 소속된 근로자, 이런 자에게 생활 임금을 지급하는 거, 이건 자치사무다. 볼 필요도 없네요. 당연히 자치사무겠죠. 근데 조례 안에서 이런 생활임금 대상자 전 직원을 대상하고 있어요. 특정인만이 아닙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호봉 재산정을 통해서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하는 거. 뭐 이것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거냐?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뭐그 정도까지 위헌으로 볼 필요는 없잖아. 본질적 침해,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한 거. 뭐 이건 합리적 이유가 있어 보인다. 그런 말이죠. 경상남도 업무 협약 체결에 관한 내용이네요. 한번 예상 질문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것들은 좀 지엽적인 판례여서 가볍게만 보세요. 경남도 지사가 업무 협약에 관한 비밀주의 조항을 둔 경우라 하더라도 의회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도록
이런 업무 협약 체결에 관한 조례안을 적용한 거, 이건 법률 위반으로 봐야 됩니다. 왜요?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외를 인정했어야 돼. 그게 핵심이야. 위에 조금만 볼까요? 제가 밑줄로 체크해 놨을 겁니다. 자, 예외 없이 어떠한 사유도 다 응해버리면 굉장히 내밀한 기업의 비밀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판례는 국민의 알 권리도 헌법 37조 2항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봤고, 그리고 직무상 비밀이나 영업상 비밀은 정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9조 1항 몇 호예요? 영업상 비밀 6호죠. 6사 아니 영업상 비밀이니까 7법 7호네요. 7호. 7호의 영업상 비밀 보호가 되잖아. 비공개 사유가 되잖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모든 걸 다 까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외를 합리적으로 인정했더라면 이런 경우에는 조례는 위법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다 공개하도록 한 거, 이거는 상해 법률 위반으로 본 거예요. 좀 의미가 있죠.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공무원법은 이걸로 5국공채들이 좀 봐야 되겠네요. 자, 우리는 뭐 공무원법이 근데 나온 지는 오래됐어요. 만약에 사례로 나온다면 특별임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봐두세요. 임용 당시 군인사법 10조에 따라서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장교로 결격사유가 있으면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 뭐 국가의 과실이 있다 어쩌고 다 필요 없어요. 무효다. 올해 간부시험이 나왔네. 다음. 문제는 뭐냐면 소년이었을 때는 법이 개정됐어요. 이 법 개정된 것만 좀 볼까요? 개정된 소년법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해서 선고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자기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를 향해서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취지가 뭐예요? 어렸을 때 한번 좀 방황의 계절 있잖아. 방황의 계절, 질풍노도의 시기. 그때 한번 잘못한 것이 낙인이 찍혀서 평생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다.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다시 기회를 좀 줘야지. 그래서 소년범 때 것들은 좀 지워주는 그런 법을 해준 거예요. 그걸 시험에 낸 거예요, 지금. 원래는 이렇게 당연 무효인데, 잘 보세요. 소년이었을 때 제일법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장교 등으로, 장교만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그냥 따라다닐 거야. 임용된 경우에도 당연 무효?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개정 소년법 때문에 그래요. 맞는 질문도 그래서 넣어놨어요. 이런 소년이었을 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 나중에 보면 이 소년법 그리고 부칙, 이 부칙이 소급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급 적용. 그래서 임용은 유예하게 되나?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죠. 예외니까. 꼭 알아둬야겠네. 다음. 규원입니다. 자, 이것도 카이스트 얘기네요. 카이스트. 카이스트. 남 총장님도 계셨었는데 옆에 비서실장이 제 군대 고참이었는데 지금도 계시나 모르겠네. 온동혁 우리 병장님이었는데 막 뉴스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연대 경영학과 나오신 분이, 아 이름 막 말해도 되나? 아니 워낙 유명인이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특별행정심판이죠. 결정 재개일 겁니다.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어요. 왜요? 법률관계 조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재판청은 심의 없다고 봤습니다. 이거는 헌재 결정이죠. 헌법에서 배웠겠네. 우리 김유영 선생님한테 잘 배웠을 거라고 믿고 헌법 지문에서 봤겠네요. 그러면 그래도 잘 한번 보세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우리 객관식 사례에서 참 많이 나와. 교원소청 사립교원이냐 국립교원이냐 이거 뭐 기출 법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재수를 금지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목적이 위에 입법 취지에 나와요. 입법 취지 한번 볼까요? 재소권자의 범위에, 자, 카이스트 총장을 재소권자 범위에서 포함시키지 아니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거, 교원인 사유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과잉금지나 이런 걸로 보기는 좀 힘들다고 봤어요. 왜냐? 설립 목적의 특수성도 있고 그리고 공익성도 많다고 본 거죠. 그리고 이런 막 내부 막 권력 다툼 이런 것 때문에 귀한 그런 자원들, 인적 자원들이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도 방지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뭐 사립 교원들하고 뭐 차별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공법인이자 공공단체로서의 지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장의 불복권, 카이스트 총장의 불복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 헌법 위반 아니다. 뭐 이 정도, 이건 헌법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60조 6조 1항 이런 것들은 그냥 지문만 보세요. 볼까요? 공당 임직원, 물론 뭐 신분이 상당히 좋기는 하지만 공공단체,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국가공무원만큼 직업공무원 제도에 의한 보호는 돼 있지 않아요.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을 직접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66조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직무상 비밀 같은 것도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지 않는데,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임직원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시고 66조 1항 노동운동 관련해서 노동운동과 그 밖에 공무원의 집단행위, 최근에도 ILO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 노란봉투법 이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오늘인가 어제 기사도 봤던 것 같은데 ILO에서 또막 서명하고 그 성명 내고 그랬더라고요. 이건 신분과 지위가 보장됨을 전제하고 있는데 법률구조공단의 임직원이 그 정도로 신분 보장은 돼 있지 않다. 따라서 66조 1항의 의무 같은 거 없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결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공단은 법률구조공단인데 우리 조가 조금 관련이 있잖아요. 여러분 법률구조공단에서 이제 일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군인이 임용권자로서 받은 파면,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 확정 판결에서 위법한 것으로 확정돼서 복귀하는 과정에서 계급별 연령 정년이 예외적으로 연장되는 경우, 뭐 이거는 뭐 군인들한테 상당히 의미 있겠네요. 자, 원칙부터 먼저 볼까요? 원칙적으로 직급 면직 기간은 계급 정년에 포함되는 걸로 봅니다. 계급 정년, 이건 또 군인, 경찰 이런 분들은 상당히 민감하죠. 그런데 이러한 직급 면직이 임용권자 일방적 중단 규칙 사유로 이루어졌다면 불이익을 주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까지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급면직도 계급정령 기간에서 제외되는 걸로 봐주겠다. 직업정령 지나면 뭐 진급 안 돼가지고 옷 벗어야 되는 분들은 상당히 민감하죠. 자, 지금 본 것처럼 조금 자세히 설명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예상 지문 위주로 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최상판도 마찬가지, 그리고 추록 자료도 마찬가지, 예상 지문 위주로 시험에 나올 것들은 제가 예상 지문 다딴 거니까 예상 지문 없는 부분들은 그냥 가볍게 밑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추록에 대한 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